수연이는 대기실에서 주로 마음의 양식을 쌌습니다. 찬혁이는 무대에 오르기 전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영상을 즐기곤 합니다. 자주 아무것도 안 하며 남매 간 거리두기에 충실한 이들. 오늘도 멍을 때립니다. 그리고 한마디도 섞지 않습니다. 며칠 전 불화설에 휩싸였던 남매이지만 가끔 한 명이 사라지면 찾으러 가곤 합니다. 궁금은 하니까요. 여기에도 찬혁이가 없고 여기에도 없네요. 과연 찬혁이는 수연이를 놓고 어디에 갔을까요? 오빠, 찬혁이 어디 갔어요? 조금 큰 배신감을 느끼는 중입니다. 와, 말다툼 여기 와 있어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찬혁이를 찾았습니다. 오모로 나가셨거든요. 오빠는 너를 기다렸어. 좋아, 홍여. 도시락도 먹고 왔어. 냉기가 싹 감쌉니다. 아, 그 불안감이 사실이구나. 사실이야. 악뮤 대기실 탐구 끝.